안녕하세요. 버팀목TV 임윤희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밭에서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 넘어가려고 하니까 모기가 막 무네요. 자, 딴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청 우리 어머님이 해주시던 거 이제 요것이 이제 있어서 자동으로 지가 났거든요. 자동으로 지가 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또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까 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보시죠. 바로 비듬나물. 안 따먹으니까 벌써 꽃이 피고 있어요. 막 따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비듬나물은 올라오면은 여기서 위에 거 여는 거 뜯어먹으면은 옆에서 가지가 막 나오고 또 뜯어먹으면 가지가 막 나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여기 위에를 모가지라는다. 여기 위에를 잘라서 먹으면은 이 작은 순이 막 커서 이제 이거 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뭘 하려고 이제 그러냐면은 자 흔히들 보시면은 이제 그 비듬나물이 참비듬이 있고 개비듬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 비듬나물이 밭에가 엄청 많이 나다 보니까 고구마 밭이고 감자 밭이고 그냥 막 나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 참비듬만 뜯어 먹었었어요. 참비듬만 뜯어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 기어내요. 기어가지고 사실은 개비듬이나 참비듬이나 맛은 똑같아요. 맛은 거의 비슷해요. 말이 이제 그 이제 참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자, 이제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 참비듬은 매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전어, 털전어 말고 일반 전어하고 사상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사상자는 이렇게 껄껄껄거리잖아요. 자, 그럼 전어는 매끈하고 근데 똑같습니다 이게. 자, 참비듬은 매끈합니다, 이거. 털도 없고 매끈하죠? 만져도 무지하게 부드러워요. 만져도 꼭 제 피부 만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랑이 아니고. 너무 그러나? 예, 자, 이렇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제일 흔한 특징이, 이거 매끄러움 하는 것보다도, 자, 입 끝에가 살짝 V자로. 그러니까 하트 거꾸로. 하트 거꾸로. 자, V자로 이렇게 살짝 파졌죠. 자. 이것도 보시면 자, 파졌고. 전부 다 이렇게 파졌습니다. 자. 이게 사실 특징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봐야지 이렇게 보고 털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보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은 참비듬은 정확하게 여기가 V자로 파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개비듬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개비듬. 자, 예, 영상을, 저 약간 이제 가야 되니까. 자, 요것도 개비듬이에요, 요것도. 요것도 개비듬인데, 너무 작으니까, 약간 큰 걸로 이제 제가 한번, 큰 걸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또 카메라 움직인다고, 몸에 고추가 막 떨어져 버렸네. 자, 여기 이제 약간 큰 거. 약간 큰 건데, 자, 보십시오. 자, 제가 먼저 설명한 거. 바쁘니까 그냥 풀도 못 뽑아갖고 그냥 풀하고 같이 사는 거죠. 뭐, 풀 뜯어놓으면 걸음, 넌 이놈의 새끼야. 거기서 뭐더 그냥. 요것이 저거, 저, 많이 저거, 사람 성가시켜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털이 막 나있죠? 자, 한번 가까이 한번 당겨볼까요? 자. 보시면은. 털이 많이 나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깔끌깔끌해. 깔끌깔끌.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제 피부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 피부가 아니고 제 손바닥 같아요. 제 손바닥이 워낙에 끌끌끌끌끌 그러니까 제 손바닥 같아요. 자, 끌끌끌끌하고 털이 있고 자, 또 잎을 보시면은 끝이 V자로 퍼지질 않았죠? 그렇죠? 자, V자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렇죠? 전부 다 둥그렇든가 뾰족하든가 둥그렇든가 이렇지 V자로 파지질 않았잖아요. 자, 바로 이게 특징. 근데 맛은 똑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요즘에 기어니까 같이도 먹어봤는데 맛은 똑같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직접 요놈 하나를 뜯어 가갖고 이제 직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어차피 요걸 뜯어 갖고 가볼까요? 요거
요거 어차피 뜯어서 오늘 반찬에 먹게. 요 갖고 가갖고 일단 같이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카메라 껐다 갔다 하기 영상 편집하기 힘드니까 그냥 갖고 갈게. 갖고 가갖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예, 이 부분 똑같이 보면 자 털이 복실복실 나 있는 거다고 매끄럼한 거다고 틀리죠? 자 틀리고 자 잎 잎을 보시면은 자 둥그렇고 끝에가 삼각형으로 파졌고 요거는 안 파졌고 그렇죠? 자 바로 요걸로 이렇게 끝에 구분 없이 바로 구분이 갑니다. 이거 바로 구분이 가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앞눈 같고 이놈은 수눈 같고 그러죠? 야, 이 부분 끝부분 완전히 다르죠? 자, 근데 맛은 똑같습니다. 맛은 그 비듬나물도 사실은 여기를 끊어 먹어줘야 옆에서 겹순이 막 나와요. 그래야 많이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이 부지런한 사람이 우리 저 혼잎나물 부드러워 먹은 사람이 그 한 해에 세 번 뜯어 먹는다 하듯이 요것도 부지런해갖고 많이 뜯어 먹어야 옆에서 막 나와요. 옆에서 자, 오늘은 이제 또 이걸 뜯어갖고 먹어볼 거예요. 제가 그냥 또 나있길래 밭에 나있길래 그냥 풀 뽑다가 나있길래 제가 한번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짧게나마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자 버티북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목이 물리면서 떼앞볕에서 목이 물리면서 영상 담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버티목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